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과열되면서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상당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냐? 라고 공격했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법무부 지난 2년간 뭐 했냐?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곧 현타가 올 것이다. 라며 9월 위기설을 확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폭발. 조선일보도 오늘 1면에 쓴 기사인데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나서 물로는 잘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연쇄 폭발까지 이어지면서 불길이 확산됐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고요. 이 중 상당수는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마지막 남은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이 구조작업,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난타. 한겨레신문 5면 기사 함께 보시죠. 한동훈 특검 차별화에 친윤 그룹에서는 대통령 탄핵 몰아가나 라고 발끈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론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한겨레신문인데 대통령 탄핵 몰아가나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불만과 비판까지 나올 정도면 친윤에서 이른바 최상병 특검, 한동훈 후보가 밝힌 이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기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내가 당대표 되면 맞겠다. 그건 무도한 공격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퇴. 동아일보 6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연임하기 위한 사퇴입니다. 친명은 당대표직 방어권 도움된다. 방탄 논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두고 노골적으로 당대표직은 방어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권에선 푸틴 같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출구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무르익는 의정 대화 분위기 꿈쩍하지 않는 전공의가 최대 변수. 의협에서는 이면택 회장을 뺀 협의체를 따로 꾸렸고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